이건 사건이 어떻게 어떻게 된다 확실하게 말씀해줬을 때 참 좋습니다. 저희 뭐 하루에도 수십 명 정도 상담을 하는데요. 이제 일반적으로 임금을 못 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, 그리고 뭐 양육비라든가 이런 것들 못 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. 제일 지금 뭐 기억에 남는 거는 보증금 같은 거,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민들한테는 가장 큰 재산이긴 한데, 그런 것들 못 받아가지고 저희 공단에 의뢰하셔가지고 저희가 소송과 그리고 이후에 집행까지 해서 돈을 그 손에 직접 이렇게 지어드린 그런 사례들 이제 경험하면서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NCS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도입을 해가지고 직무 관련 기술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인 법률 소양은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조직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직의 신진대사입니다. 젊은 사람들이 수혈이 돼서 조직을 젊게 만드는 거죠.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태도를 보는 겁니다.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건 잠재적인 지식을 보는 거죠.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. 지식은 어느 정도 그 시험 과정에서 확인이 되고요. 결국은 태도를 보게 되는 건데, 태도는 젊은 사람은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. 어디에 가든 좀 적극적이고 생기 있게 일에 접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길러진 사람, 그런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마련입니다.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. 여러 사람을 만나서 다양한 법적 문제를 듣고 그 사람의 또 감정을 토로하는 걸 다 들여듣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 하루를 지나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.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어느 해소할 수 있는 자기만의 좀 노하우가 있고 직장 동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뭐 이런 자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법률 지식이 모자라면은 옆에 동료한테 묻거나 법전을 찾아보거나 찾아봐서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, 기본적인 생각이 책임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이분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도와줄 방법은 생기게 돼 있거든요. 근데 기본적으로 고객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 책임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, 마음가짐,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분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. 기업에게 좋은 인재를